저 성모는 시의 19를 선생님하고 같이 할 차례인데 뭐 어떤 네. 내용이 나오나요? 거기에 동물을 묶고 잡하기? 오케이. 그래서 몇 마리 동물이에요? 한 마리. 한 마리죠.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가까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뜻을 가진 뭐가 나와요? 이것이란 뜻의? 디스. 디스란 어휘가 계속 나오죠. 네. 그렇죠. 선생님이 디스하고 데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했는데요. 공통점은? 한 개. 한 개라고. 차이점은 디스는? 가까이. 가까이 있는 거 하나고 데스는? 멀리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하나죠. 어쨌든 하나라는 공통점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꿨을 수 있다 했죠. 무슨 뜻을 가진? 그것이란 뜻을 가진 it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은 암소인가요? Is this cow?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네. This cow가 무슨? Is this a cow? 오케이. Cow의 뜻은 뭐고? 암소. 암소란 뜻이고 무슨 씨고? 이름씨. 이름씨. 그러면 this라고 여기 했으니까 암소도 몇 마리예요? 한 마리. 그러니까 여기에 어를 써줘야 된다니까요? 네.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 이것은 한 마리의 암소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영어로는. 네. 어의 뜻이 뭐다? 하나란 뜻입니다. 하나. 네. 써줘야 돼요, 영어에서는. 네. 오케이. 그랬더니 맞으니까 Yes, it is.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 This is a cow. 오케이. 몇 번 얘기해야 되겠니? A cow. It is a cow는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소 암소다. 그것은 암소다 라는 뜻이죠. 네. 계속해서 뭐 기분 뭐 넣고 싶으면 넣고 넣기 싫으면 안 넣는 게 아니고 얘를 쓰는 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 소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눈 앞에 있는 소가 몇 마리야? 한 마리. 그러니까 이걸 써줘야 된다고요? 네. Yes, it is. Yes, it is a cow. 오케이, 계속해서 Is this a pig? Is this a pig? Is this a pig? 오케이, 맞으니까 Yes, it is. 생략된 말까지 A pig. Yes, 부터 Yes, it is. Yes, 부터 생략된 yes, 말까지 it is a pig. Yes, it is a pig. 그 다음에 Is this a hen? Is this a hen? Is this a hen? 그랬더니 아니니까 No, it isn't. It's rooster. 그 다음에 it's rooster 쓰는 법 R-O-O-S-T-E-R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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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똑같은 얘기 해야 되니? No, it isn't. It's a rooster. It isn't 뒤에 생략된 말 No, it isn't. No 부터 시작해서 생략된 말까지 No? No, it isn't. Hen. No, it is no hen. It's a rooster. 암탉이다. 수탉이 아니 수탉이 아니다. 암탉이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은 동물들이 염소가 있네요. 오케이. Goat. 그래서 이것은 염소인가요? Is this a goat? Goat 쓰는 법? He. O. A. T. 좋아. 그 다음 이것은 토끼인가요? Is this a rabbit? 오케이. 쓰는 법? R. A. B. B-I-T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말인가요? Is this a horse? 쓰는 법? H-O-S 아... 그 S-G-O R-S-E 그렇죠. 오케이. 잘 했고요. 오늘은 문장에서 어를 자꾸 빼는 버릇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